이번에는 숫자 4와 8 각각에 대해서 divisibility 테스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4에 의해서 divisible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두 자리수, 마지막 two digit가 4에 의해서 divisible 해야 됩니다. 그리고 8에 의해서는 마지막 세 개의 digit가 divisible 해야 돼요. 그러니까 퀴즈가 나와 있죠? 이게 divisible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두 개, 32가 4에 의해서 divisible 해야 되고 8인 경우는 세 개, 마지막 204가 8에 의해서 divisible 해야 되죠. 또 4에 의해서는 마지막 78, 8에 의해서는 마지막 세 자리수인 432, 432가 divisible 해야 됩니다. 그 이유가 위에 설명이 되어 있죠. 그렇죠? 4는 2 곱하기 2, 2의 스퀘어고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, 2의 3성이잖아요.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. 자,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